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파일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후보자들의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레임덕을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줬거든요. 저는 늘 반대로 생각해요. 지난 총선도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4.15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4.15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그 전부터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이 올라갔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보이지 않게 쭉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15 총선에서 대승을 했냐? 코로나 때문에 이겼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4.15 총선 때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나 청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은 국가적 진질병이고 어떤 재앙이었거든요. 재앙이었는데 조중동이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었어요. 왜냐면 전쟁,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가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불만은 내재돼 있었어요, 이미.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리고 검찰 사태 때 지지층은 이미 결집을 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지층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반박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의 국가가 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이럴 때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4.15 총선을 이끈 거거든요. 이미 그때 4.15 총선 때 이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불신임이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차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지지자들의 마음이죠. 근데 사실상 실상을 보면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에 이번에 들어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4년 동안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180석을 준 것은 대통령이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4년 동안 지켜줬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머지 집권 5년 차는 힘없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미래 권력에게 줄 서는 게 우리가 늘 봐왔듯이 1년은 대통령을 지켜주는 국회와 지지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차기 당대표나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중요한 거예요. 4년 동안 대통령에게 신세를 졌으면 나머지 1년은 180석의 힘으로 대통령 1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진보 유튜브를 보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진보 유튜브를 봐요. 채팅창 가관이 아니죠. 그렇죠? 채팅창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일베 채팅창인지, 민주당 지지층의 채팅창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과연, 목표는 문재인 지키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는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어요.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일베가 민주정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의 본인의 팬덤층이나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방송이나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진행자들이면 엄청난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말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저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 운동을 펼칠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죠.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하겠죠. 그 이후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 고소고발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전에 팔자에도 없는 고소고발 그리고 조중동의 공격을 당했지만 저는 또다시 그 순간이 온다 그러면 저는 앞장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민주 진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 운동을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 개국본 여러분들과 제가 꼭 한번 하고 제가 은퇴를 해도 그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친노 친문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친노 친문은 없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끝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끝이잖아요. 대통령 집권하면 끝이잖아요. 이제는 지지층이나 정치권에서 친노 친문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뼈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하시면요, 친노 친문은 우리 마음속에 정치적인 민주정부의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돼야 되지 또다시 지지자들이 친노 친문 계파를 나누면 안 돼요. 이제 친노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안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대통령 하시고 은퇴하시죠? 근데도 아직도 우리가 친노 친문의 계파를 따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지지층 안에서의 갈라치기예요. 더 이상 진정한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하는 동시에 민주 진영은 누가 친노냐 비노냐를 누가 친문이냐 비문이냐를 따질 이제는 정치 지지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민주 진영 안에서의 거대 담론은 어떤 지지층들은 더 강성하게, 강경하게 개혁을 주장하고, 어떤 지지층들은 약간의 온건한 지지,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개혁의 속도 갖고 싸워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혁의 진도에 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들 민주정의 하나로 갈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저런 정당과의 경쟁을 떠나서 민주 진영 안에서 왜 그러냐면 과거의 민주 진영 그리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어떤 계파의 중요성이 있었냐면요. 잘 보시면요. 호남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호남 민주당 이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친노 친문 그리고 호남 동교동 이게 갈려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민주당은 호남 계파의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호남 계파의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지역주의를 탈피한 정당이에요.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이미 지역주의 정당에서 탈피한 정당이고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 더 이상 친노 친문 물론 그 계보는 있겠죠. 근데 그 계보를 아직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는 순간 이거는 건설적인 민주 진영의 장기 플랜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
친문이니 비문이니 지지자들이 나누는 순간 민주당은 장기 집권 플랜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똥파리니 찐무더니 이게 왜 나와요? 지지층 안에서 뼈문이니 골문이니 문파니 이런 짓거리가 왜 나옵니까? 노무현 문재인이 계셔서 그나마 그분들, 그러니까 문파라고 하는 똥파리들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노무현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순간 이제는 친노 친문이라는 계파와 뭐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이제는 지지층 안에서 어떤 거대 담론으로 어떤 개혁을 주장할 때 나는 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워야 돼. 우리끼리 개혁 정신과 우리끼리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논쟁을 해야 되지. 친노니 비문이 친노니 친문이 쟤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친문도 아니야. 이거 갖고 싸우는 순간 우리는 저들에게 다시 정권을 빼앗겨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보다 좋은 정책과 방향과 개혁과 진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끊임없는 토론과 그래야 되지. 지금 지지자들이 그런 정책 갖고 싸우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지자들이 똥파리니 찐묻었니 하는 이유는 뭐야? 이재명 지지자들에겐 찐묻었다 그러고 저 김진표나 전해철 저쪽 애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똥파리라고 그러고. 뭐야? 개파 갖고 싸우는 거야. 개파 갖고. 이재명도 이제 대선에 나가면 이재명도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무슨 친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민주주의 진영의 정신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남아야지 우리가 이 정신을 훼손하는 게 바로 개파를 나누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호남 정당에서 지역주의 정당을 탈피를 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많은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양산을 향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뭐 친문이니 비문이니 나누는 순간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 자체가 여러분들 지겨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 자체가 우리도 지겨운데 밖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할 거예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 말 이해하세요? 이거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밖에서 볼 때 아, 저 정당의 지지자들은 뭐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때의 어떤 와 저쪽 지지자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거대 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복지를 실현하고 국민 주권주의, 국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지자들 안에서 싸우는 거야. 문파니, 똥파리니, 찐무더니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이제는 끝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소임 같아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제는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게 중요한 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과 어떤 피부를 느낄 정도의 어떤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정책이 미진할 경우에는 지지자들에 의해서 혼나고 지지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이 정책이 좋다 이 정책이 좋다 하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지지층이 돼야 되지. 쟤는 이재명 지지자, 쟤는 누구 지지자, 이 자체가 민주당이 외연 확장과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는 친문 비문 그런 게 어딨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게 뭐냐면요. 열린 그 인재 등용이었어요. 탕평 인사.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 박원순 시장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뭐 친문 계보의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 이낙연 총리도 친문의 계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문을 배제한 청와대의 국정 기조가 처음에 확립이 됐었어요. 대통령부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지층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만을 지킨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지만,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 안의 마음속을 봐요. 저 사람이 분명히 민주진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거리를 뒀고, 그분을, 멀리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확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친노, 친문, 비문 이런 어떤 지지층 안에서의 정치인들 색깔로 선긋기를 없애야 돼요. 정책과 정치를 보면서 비판할 줄 아는 지지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잉 보호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는 걸 봤거든요. 더 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과하게 보호하고 싶고. 근데 정작 제가 보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4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때로는 유별 나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면 지지율 80%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 대통령을 진정한 지지자로 남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가 필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5년간 정치를 잘했어도 다음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요,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그쵸? 우리가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권을 저쪽에게 넘겨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 돼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해야지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는 순간 모든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감사원장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정권을 들이받아요. 정권을 뺏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 자체를 지우려고 할 테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기조 자체를 틀어버릴 거라고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다음 정부가 우리 민주정부가 생겼을 때 어떤 그 개혁의 연속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기조의 연속성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이면 대선인데, 이 지경으로, 응? 이 지경으로 지지층들이 분열돼 갖고 선거를 치르면 과연 51대49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51대 49 싸움에서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남경필을 찍자는 인간들이 존재를 하고, 이낙연이 싫다 그래갖고 투표를 포기한다는 인간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딴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친노 친문은 성공한 정치인들이에요. 우리가 친노 친문의 계파를 가르지 않는 순간
우리 지지자들 안에서 친노 친문이냐, 너 친문이냐, 친노야. 더 이상 지지층에서 그 가르는 것보다 거대하게 정권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좋은 정책 방향, 그거 끊임없이 토론할 때 지지층이 확장되는 것이고 지지층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어떤 그 지지층들이 가장 노력해야 될게 바로 그점 같아요.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 지지층, 왜, 같은 지지층,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지지층 안에서도 싸우고 있잖아.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지지층 안에서도 싸우고 있거든. 그런 지지층 안에서 싸우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제는 친문은 이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면 친노 친문의 정치적 역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맡기고 그거는 정신으로 남는 거죠.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정신으로 남는 거예요. 앞으로도 친노 친문자를 구별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색깔을 입히는 순간 민주당은 끊임없이 지지층 안에서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친노 친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닌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친문 정치라는 자체만은 이제 은퇴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나 저나 좀 이제는 독해져야 돼요. 그 독해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민주정권 입으로만 20년, 3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지지층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지층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다음, 그러니까 이번 대권 플랜은 친노 친문의 경쟁의 선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번 대권에 누가 나오든 간에 이건 친노 친문의 경쟁 구도가 되면 안 되고 저쪽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후보로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자에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힘을 모아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 어? 저는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순간 이제는 누가 만약 이낙연이 정권을 잡든 이재명이 정권을 잡든 이제는 친노 친문 뭐 친이 뭐찢 이런 거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개혁 과제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되지, 개파를 갖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개파를 갖고 싸울 때 오히려 지지자들이 비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정치인들이야 자기네들끼리 개파 따지고 뭔가를 할때 지지자들만큼은 개파를 왜 따지냐면서 지지자들이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지지자들을 갈라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민주당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회초리를 들고 정치인들이 앞으로 좋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지지자들이 토론을 하고 지지자들이 어떤 이런 정당의 문화, 지지층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똥파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찌묻었다 그러고 이게 민주당의 한계야 지금. 그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한쪽은 찐묻었다라고 욕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한쪽은 똥파리라고 욕하고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앞으로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는 개파를 지지자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는 친노,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단세 번밖에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야, 그분들은.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정신은 민주당 장기 집권 플랜에 있어서 큰 하나의 정신이 돼야 되는 거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인연이 없다 그래갖고 그 정치인을 배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저들과 맞서서 싸울 때 유일하게 우리가 통쾌하게 이긴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동을 받았냐?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실상 3당 저기 뭐죠? 그 JP 연합, 그쵸? DJP 연합. 그러면서 자민련의 김종필이 사실상 충청권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서 사실 연합정당이에요. 연합정당. 연합정당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거고, 그 누구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정권을 제대로 잡은 건 노무현이 처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불안하니까 나중에 정몽준과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정몽준이 지가 걷어차면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신세 지지 않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함이 있었거든요. 될까? 노무현이 될까? 그때 이제 광주 경선에서 이인재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대권 후보가 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권력을 잡았죠.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파란이었어요, 파란. 저분이 되길 원했지만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었죠, 바램.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아직은 멀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빨리 왔던 거죠. 그렇죠? 의외로 빨리 왔었어요. 의외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우리 옆에 빨리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심하게 고초를 겪었던 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슬픈 정치의 현실이었어요. 변방에 떠돌던 노무현이라는 부산 출신의 고졸 출신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8.7 항쟁의 주역이었던 스카이대에게 운동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8.7항쟁의 운동권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핵심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때, 변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들이 지지율 1%, 2% 나오던 사람이 엄청난 거물들을 꺾으면서 올라올 때, 사실 카타르시스가 일어났거든요. 노무현의 정치 도전은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였거든요. 근데 그가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부터 노무현을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쵸?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너무 문재인도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서울대 출신의 나이 올드한 분들은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주류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의 어떤 이 스카이라인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3대 계보를 따지면
국민학교 나온 김대중 대통령,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 대통령, 경희대학교 나온 민주정부에서 최초의 대학 나온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리가 집권을 세 번째 했지만 최초로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류는 스카이가 잡고 있지만 권력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민주 진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렇죠? 민주 시민들이 그만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은 스카이의 나라예요. 경제부 관료들 어디? 여러분들 경제부 관료들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요, 대부분 스카이 출신들이 고위 공직자들로 다 있어요. 국장, 차장 무슨 다. 그러니까 다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 어떤 기존에 있던 틀에서 탈피하는 그 민주 진영의 정치들이 저는 이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 정치가 더 점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있는 서울 법대 나오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은 박수를 쳐줘요. 그쵸? 저쪽 당에 있는 김앤장 출신의 판사,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민주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엘리트들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저쪽 당에서는 비판을 해요. 전더 이상 국회가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려면요, 서민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뜻이에요. 제 말은. 민주당에 있는, 저는 왜 자꾸 법률가들이 국회에 들어오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들이 사법고시를 보고, 그들이 그 어려운 사실을 통과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쭉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은 율사지 정치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서울 법대 나오고 엄청난 판사 경력, 검사 경력,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오면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뭘 알아요? 우리는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런 스펙들이 모여갖고 정당의 색깔만 다르지,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도대체 약자와 서민,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청소미화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청소미화원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아는 거고, 오랫동안 기계를 돌리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가장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 오는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에게 박수를 주고 저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하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좋은 정치인들 있죠. 응? 그 안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있지만
우리가 정치를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로서 대신 정치를 해주지만 좀 독일이나 뭐 그런 것 같이 동네에서 슈퍼를 한 30년 경영했던 그런 분들, 그렇죠?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국회에 와 있을 때, 예? 우리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 사람은 국민의힘 들어와갖고 저쪽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민주당 들어와갖고 이쪽을 선택하고 이게 점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진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에서 없어지는 순간 정말 시민 야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더 국민을 위해서 정책과 정치의 대결로 펼칠 때 근데 국민의힘이 존재하니까 저쪽에 맞서서 이쪽도 스펙이 좋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정당이 야당으로 존재하고 집권 여당으로 존재하는 순간 저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학벌주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구도가 오랫동안 펼쳐져 있었잖아요.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부모 세대는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그 학벌이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그런 것들에 맞서서 그런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어떤 부모 세대들이나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탈피하기 힘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이나 그때의 교육이나 지금의 교육이 뭐가 달라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40년 전에도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는 애들한테 와 해주고. 지금도 똑같아요. 4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모두가 서울대를 향해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에서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문화,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엘리트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트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 이념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전체주의나 뭐 독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반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거든요.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국회의원이나 모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너무 두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앞으로 해야 될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장기 집권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는 친노 친문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대통령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장기 집권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친노 친문이 아닌 민주 진영이라는 큰 한 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제가 보면 민주당 안에서 지지자들이
찐무더니 똥파리니 이걸로 싸우면 이제는 이길 수 없어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논쟁하고 더 개혁적인 지지자들이 나오고 조금 온건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나오면 이런 싸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층 안에서 나는 이 개혁에 더 찬성한다, 이 개혁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급진적으로 본다, 이런 담론 갖고 이런 어떤 정책 갖고 지지자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너무 올바른 형태인데, 단지 쟤는 이재명 지지자, 쟤는 똥파리, 이게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지지층들의 면모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지층 안에서 자멸해요. 저는 지지층들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이제는 누구 지지자냐 아니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어떻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총수님 이제 똥파리 얘기 안 해야 되겠네요. 똥파리는 똥파리지. 그 새끼들은 다 죽여놔야 돼. 똥파리를 죽여놔야지 민주당이 조용한 거야. 똥파리는 똥파리야. 토라이 새끼들. 응? 아 무슨 민주당에 지가 지지하는 정치인 아니라고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건 토라이 새끼들이지 그게. 응? 그 새끼들을 죽여놔야 되는 거야. 응. 걔네들이 죽여놔야지 우리가 이제 정책 갖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런 놈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그런 애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의 주요 어떤 스피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민주당 전체의 지지층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민주당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는 이제는 친노 친문이 아닌 이제는 민주당이 거대한 장기 집권으로 갔을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지지자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지지층 사이에서도 누구 지지자냐에 따라서 벌써 싸움이 벌어지잖아.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얘기하죠. 생각보다 심각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모르더라고. 정치인들이 몰라.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에 이런 갈라치기 세력들이 있는 거를 몰라요. 그냥 조중동도 몰라. 더 신기한 건 조중동도 민주당 내 지지층 개파를 몰라요. 저보로 문파라고 얘기하잖아. 조중동이 내가 무슨 방송을 하면 문파라고 하면서 내 얼굴을 비춰. 저 새끼 뭐지? 조중동도 몰라. 모르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잘 몰라요. 제가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지지층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끊임없이 현재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니까 그만큼 여의도라고 하죠. 국회에 여러분들이, 국회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죠. 밖에 있을 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국회를 들어가면 섬에 갇힌다 그래요. 섬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국회라는 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늘 상대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고
지역구에 가봐야 지역 보좌관들이나 시의원, 구의원을 만나다 보니까 정작 시민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정작 시민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풍 운동을 펼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정풍 운동. 이제는 친문, 비문, 친노, 비노.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민주정부의 정신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왜 호남 정당도 이제 우리가 탈피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호남 정당에서 민주당이 탈피하는데 거의 한 50년 걸렸잖아요. 50년 걸렸잖아. 여태까지 민주당 하면 호남. 이거를 깨는데 50년이 걸렸어요. 50년. 50년이 뭐야? 안철수 나타나기 전까지 민주당 하면 호남, 저쪽 당 하면 영남. 근데 민주당은 이제 호남 정당이 아니거든요. 지역 정당 탈피했죠. 이제 계파 정치를 탈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자꾸 지지자들을 갈라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우리 민주 진영의 정신으로 남아있으면 돼요.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정신. 문재인의 정신은 사람이 남자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두 개를 갖고 이거 우리 민주주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파로 따지거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시민 참여 정치를 얘기한 거죠. 참여 정치의 확대,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 먼저인 세상. 이제는 누가 봐도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신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고, 지지자들은 얘 친노야? 얘 친문이야?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봅시다. 알겠죠? 아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서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 들어서서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지층들을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앞으로 계속 해봅시다. 이 얘기는.